마늘이 그 사이에 다 타버렸어요. 아 이거 저 마침 화재경보기도 샀는데 곧 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드디어 암스테르담으로 이사 온 지 1년 반 만에 냉동고를 샀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냉장고에 냉동실이 없어요.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산날 바로 냉동고를 채울 음식들만 잔뜩 샀어요. 이 낙지, 그 다음에 어묵, 그리고 만두, 김말이 튀김. 그동안 이런 거 사면 그냥 하루에 다 먹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녀으로 오늘 산 만두를 굽고 있습니다. 또 떡볶이를 해보려고요. 떡볶이 국물이 너무 적은 것 같죠? 좀 더 넣어볼까요? 어우 맵다. 아우 너무 맵네요. 그러니까 원래 저녁은 가볍게 스무디를 만들어 먹으려고 했어요. 짜잔, 완성됐습니다. 와 진짜 화재경보기 울릴 뻔한 떡볶이인데 맛은 어떨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우겨자 만두 있어서 신라에서 사왔는데 너무 맛이 궁금해요. 대박. 학교 앞에서 먹던 그런 떡볶이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아무리 요리를 안 하고 귀찮아하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떡볶이 같은 거 할 때 양념은 대충 해서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AI를 써봤습니다. 떡볶이 고추장이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비율 그냥 무시하고 물이랑 간 막 양념이랑 후드리 찹찹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 국물 떡볶이 비주얼, 제가 마늘만 안 태웠어도 진짜 맛있었을 것 같은데 제 탓입니다. 근데 이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처음에 좀 너무 매운 것 같아가지고 물을 조금 더 했거든요. 추천입니다. 이 떡볶이 고추장이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만두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우는 근데 향만 들어있나봐요. 새우 향만 나요. 저는 이렇게 새우가 씹히는 그 식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부추가 확 씹히고요. 새우는 향만 납니다. 너무 고맙게도 이 숟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딴 데는 안 튀고. 전 만두도 만두인데 진짜 한 3분, 3, 4분 만에 뚝딱 만들어낸 이 떡볶이가 오늘 너무 맛있는데요. 조수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조수 떡볶이는 진짜 한국 가면 3, 4번 먹는 것 같아요. 조스 떡볶이는 제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되게 유행했던 떡볶이고 그 사이에 수많은 떡볶이들이 지나갔잖아요. 떡볶이의 유행이. 근데도 저는 이상하게 한국을 가면 조스 떡볶이만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국물 떡볶이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자작한 국물 맛이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는데 지금 이 떡볶이 소스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은 어느 떡볶이 좋아하세요? 전 아직까지 엽떡 못 먹어봤어요. 다른 떡볶이를 도전할 시간에 조수 떡볶이를 한 번 더 먹자. 물리면 아까우니까. 근데 하도 엽떡 하니까 저는 한국을 가면 꼭 엽떡을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우, 치즈 앤 브로콜리스? 너도 소주에 나오죠. 싹
14 minutes. It's 12 minutes. 12:40. Oh. 와, 키쉬 너무 맛있게 되고 있어요. 세상에. 제가 요즘 슈퍼마켓에서 엄청 플렉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스코티 진짜 맛있어요. 아, 나쁜 가격.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사려고요. 여기 있는 과자들 다 맛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너무 달았어요. 이 아이는 진짜 맛있었고 또 진짜 맛있는 차를 발견했어요. 차이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강한 차이 맛이 나면은 뭐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 그리고 제가 여러 얼그레이를 마셔봤는데 마크트 이 하우스 브랜드 얼그레이 이거 있죠? 진짜 제일 맛있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거트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하나 사야지. 저 바닐라 쿠팡 있죠? 이거 맛이 좀 심하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뚜껑이 너무 약해가지고 잘못하면 진짜 집에 가는데 참사,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이 바닐라 쿠팡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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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완전 강력 추천입니다. 쇼핑을 못하니까 옷 같은 건 안 사고 옷을 봐도 뭐 입고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요즘은 인테리어, 침구류 뭐 이런 거, 홈웨어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마침 메이드닷컴에서 세일을 해가지고요 침대 커버를 샀습니다. 이불 커버요. 이불 커버를 샀습니다. 따라라라. 이렇게 리본으로 장식이 돼서 왔어요. 저는 이렇게 패키징에 신경을 조금이라도 더 쓴 애들을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언박싱! 우와. 짜잔! 이게 세일을 해가지고 질러버렸습니다. 원래 필요하기도 했고요. 필요하기도 했고요. 오호! 이게 투톤으로 이렇게 화이트랑 옐로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오! 마음에 듭니다. 봄에 산뜻산뜻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조금 이렇게 겨자빛이 나는 노란색이 좋은데 색깔도 딱 마음에 들어요. 성공! 그리고 또 하나 더 산 거 있어요. 이거는 홈웨어랑 전혀 상관없는 건데 치아 비백 스트랩이에요. 스트립. 예전에는 그 치아 화이트닝 시술 같은 것도 좀 받으러 다녔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좀 관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스트립을 샀어요. 예전에 오랄비에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커피를 많이 안 마셨던 때라서 그런지 꽤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는 다른 브랜드이긴 한데 한번 사보았습니다. 이거 써보고 결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짠! 원래 이 아이는 밤에 하고 30분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오늘은 아침 루틴 하면서 했어요. 여기다가 잘 안 보이시죠? 이 스트랩을 붙이고 30분 정도 있다가 떼낼 거예요. 첫날.
오늘 네덜란드 광복절이라서 이렇게 다들 국기를 걸어줬어요. 웨스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예요. 원래 사람 진짜 많은 곳인데 테이크아웃밖에 안 돼서 엄청 조용하네요. 요즘 이렇게 꽃이랑 작물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플랜트샵에 왔어요. 세 명밖에 못 들어가서 다들 줄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